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한파의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다가 수요일 오후부터 추위는 차차 풀리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매서운 추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찬 바람이 불면서 실제로는 더 춥게 느껴집니다. 체감온도 올릴 수 있는 보온용품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오르면서 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다가 수요일 오후부터 차차 오르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낮 최고 기온 9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에 발효 중인 건조특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내륙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오늘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연휴의 시작을 알리는 금요일 오전 비나 눈 소식이 있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포항이 4도, 그 밖의 지역은 3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낮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0도, 독도는 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 눈이 내리겠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4m까지 일겠습니다. 설 연휴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적게는 10에서 20%, 많게는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대목을 맞은 포항 죽도어 시장. 경상도 지역의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문어와 상어고기, 고래고기가 인기입니다. 경상도 제사상에는 문어가 올라가요? 꼭 필요해야 돼. 특히 안동에는 꼭 필요해야 돼. 문어 가격은 킬로그램당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작년에는 설 때 우리가 한 5만 5모초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좀 장사가 좀 덜 되는 편입니다. 그러기 제사상 문어 이런 것만 찾지 그 외의 문어는 좀 덜 나가는 편입니다. 지금 제사상에 올리기 좋은 3kg짜리 문어는 14만 원대로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조상님께 올리고 가족들끼리 먹을 거라 지갑을 엽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제수용품이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다행히 포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구매해서 비교적 조금 이득을 보고 지금 구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AI로 달걀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지난해 10월 태풍 피해 등의 영향으로 겨울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평균 4,019원, 무는 한 개당 평균 2,6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2%, 85%나 올랐고 당근과 풋고추, 마늘 등의 채소류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축산물 중 한우갈비는 지난해보다 5.5%, 돼지고기는 6.3% 상승했고 닭고기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지만 계란값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비싸서 저는 많이 못 사고 요만큼만 사가지고 가는데요. 물가가 너무 오른 것 같아요. 수산물은 오징어가 크게 오른 가운데 가자미와 조기 등 제수용 생선들도 평균 10에서 20% 올랐고 과일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졌습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 대형마트에 비해 5% 이상 저렴하고 포항사랑 상품권 구입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알뜰한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광장에서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번 장터에는 46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사과와 단감, 배 등 과일류와 채소와 버섯, 계란, 수산물, 한과 등 다양한 농수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설맞이 직거래 장터에서는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포항사랑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값이 폭등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 일부 마트에서도 미국산 달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식약처 검사가 끝난 미국산 달걀을 전국 매장에서 판매함에 따라 대구 경북 매장에서도 처음으로 미국산 달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달걀 30개 한 판에 8,450원으로 현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공개된 국산 달걀 한 판의 평균 가격 9,300원보다 10%가량 쌉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앞다퉈 발행하고 있는데요. 포항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항사랑 상품권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법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10% 할인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서민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발행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전국 최대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가 250억 원, 거제시가 40억 원, 서천군이 30억 원이며 나머지는 10억 원 남짓입니다. 주부들은 할인 혜택에다 동네 슈퍼마켓 등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10% 할인돼서 사니까 정말 이 경기도 나쁜데 저희들은 반갑죠. 상품권 판매 대행점은 전체 금융점포의 76%인 144개, 가맹점은 전체 업소의 절반을 넘는 1,900여 업소인데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융음식점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이 어렵거든요. 이로 인해서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손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활용을 해서. 포스코 그룹은 연간 23억 원에 이르는 각종 포상금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주기로 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동참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른바 상품권 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구매액은 연간 400만 원, 가맹업소 환전 금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정착 때까지 상황실을 가동하고 부정 유통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설을 너무 코앞에 앞두고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은 전국 최대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이 지역 경제를 따뜻하게 할 군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 들어 전반적인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철강 분야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2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수입은 25.8% 증가한 2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철강 제품 수출이 19.9% 늘었고 석유 제품과 반도체가 각각 86%, 52.5% 증가했습니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 자격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3년간 권 회장의 경영 실적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의혹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에서 권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면 오는 2020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되고 연임 불가 결정이 나면 사내외 이사로 승계 카운슬을 구성해 새로운 회장 후보를 선정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형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오는 9월 포항공항 취항을 선언했는데요. 항공사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결항률이 높은 포항공항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1%대 6.2%. 인천국제공항과 포항공항의 지난해 결항률을 나타낸 숫자인데 무려 62배나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인천은 항공기 운항률 1위, 포항은 결항률 1위라는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람 불고 안개 끼는 건 인천이나 포항이나 매 한 가지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시설 차이 때문입니다. 첨단 착륙 장치가 완비된 인천은 활주로 가시 거리가 75m만 나와도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데 포항공항은 착륙 시 활공각을 자동 안내하는 기본적인 장비인 GP도 없어 시계 착륙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포항공항은 인덕산 쪽에서 착륙할 경우 활주로 가시거리가 1,100m 확보되어야 하고 구룡포 방향에서 착륙할 경우에는
전파 방해로 정밀 접근 레이더도 사용할 수 없어 가시 거리가 4,800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 공항 인근 인덕산을 깎아내고 착륙 시 활공각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장치인 GP 설치를 시도했지만 오류가 잦아 결국 철수한 상황입니다. 제주공항은 활주로 가시 거리가 300m 이상 확보되면 운항 가능한 카테고리 2, 강원도 양양공항은 가시 거리가 550m 확보되면 운항 가능한 카테고리 1 공항인데 포항은 지방공항 중에서도 시설이 가장 열악해 등급 밖에 비정밀 공항으로 분류됩니다. 구름포 방향으로 활주로를 연장한 후 계기 착륙 장치의 설치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해군이 통제하는 포항공항은 옆에서 보는 바람이 5노트 이상이면 이착륙이 통제되는데 국제 민간 항공기구 운항 기준인 10에서 20노트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기반의 항공사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포항공항의 시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은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지진, 지진해일, 화산 등 긴급 재난 문자를 기상청이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관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경주 지진 등으로 국내 지진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기관인 기상청이 직접 발송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긴급 재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기록했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2위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3%, 새누리당 17%, 바른정당 16%를 기록했고 정의당 7%, 국민의당 6%,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32%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212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화 조사한 것으로 응답률은 2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같은 도시가스를 공급받더라도 농촌은 도시에 비해 더 비싼 값을 내고 써야 합니다. 도시가스도 전기나 수도처럼 공공재라고 봐야 할 텐데 정책적 판단이 아쉽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경북의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량은 51세제곱미터입니다. 이 양을 사용할 경우 안동권은 4만 2천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내는 데 비해 포항, 구미, 경주권은 4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같은 경북, 같은 도시가스를 쓰고도 요금이 한 달에 2천 원 차이가 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요금이 가장 비싼 강릉권은 4만 5천 원, 가장 싼 서울이 3만 7천 원으로 8천 원이 차이 납니다.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겨울은 차이가 확연해서 안동권이 서울에 비해 한 달에 만 원 정도 도시가스 요금을 더 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해당 지역 민간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을 총 공급 물량으로 나눈 값인데 가스를 들여오는 가격이나 공급관을 까는 투자비 등의 총 비용이 도시나 농촌의 차이가 없는 반면 공급 물량, 즉 사용량이 농촌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즉 요금 산정 방식은 똑같지만 전국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 민간 사업자가 별도로 매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실제 도시가스 요금은 민간 사업자가 각각 가격을 산정해 제시하면 해당 광역지자체는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한지 용역을 거쳐 확정합니다.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주민들에게는 에너지 복지가 돌아가도록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도시가스 요금을 따로 매기는 현행 체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농촌 요금 인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요금의 85%를 차지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 도매 가격을 농촌에는 더 싸게 공급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주시가 읍면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동읍에 116억 원을 들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합니다.
외동생활체육공원은 4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과 육상 트랙을 갖추게 되며 지난 2010년 중기 지방재정 사업으로 시작해 문화재 시굴 조사와 실시 설계 등을 거쳤고 이번 달 착공해 오는 10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7 경주컵 축구대회와 태권도 등 체육 동계훈련이 겨울철 관광비수기인 다음 달까지 경주에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는 최근 폐막한 경주컵 2017 동계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야구, 축구 동계훈련으로 선수와 학부모, 관계자 등 5,200여 명이 경주를 방문해 모두 50억여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빼돌린 지역의 대학 교수들과 공공기관 직원,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최근 허위 연구원 등재와 허위 출장비 청구 등으로 연구비 4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경북대학교 A 교수와 제자인 지역 사립대학교 B 교수를 최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와 정보를 접목시킨 연구개발 공동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B 교수는 또 경북대학교 C 교수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연구비 7천만 원도 빼돌렸고 C 교수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모 팀장 역시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B와 C 교수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대학 교수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 연구원들의 임금을 본인들이 수령해서 편취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검찰은 이 밖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현미경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업체 대표 64살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방 시스템 디자인 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 5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조 사업에 선정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공기관 간부 2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의 총체적 비리가 또다시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2021억 원을 투입해 재해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세부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소하천 범랑 예방 및 소하천 정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등 5개 분야 169개 지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60% 이상 사업을 끝내기로 하고 재해 예방 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해 6월 말까지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7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북 지역 59건의 도로, 하천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실시합니다. 보상 전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보상 물건 누락 사례를 예방하고 불법 보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조사 시 드론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기본 조사와 보상 계획 공고, 감정 평가, 보상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데 보통 석 달 정도 걸립니다. 한동대학교 김인중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티커머스 방송 편성 시스템을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티커머스 프로그램은 편성 담당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김 교수팀은 특정 상품을 어떤 시간에 판매하는 것이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미리 예측하고 방송을 자동 편성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티커머스는 양방향 데이터 방송 기술을 활용해 물건을 사고 파는 서비스입니다. 주민 수거원 사업 조기 완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가 건설 사업 조기 발주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연간 700여 건에 달하는 건설 사업의 설계를 다음 달 안에 조속히 완료하는 등 조기 발주를 통해 부실 공사와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개발 사업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건설사업 조개발주 추진기획단은 지난달 도시개발국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6개 반으로 편성돼 상반기 80% 이상의 사업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고객의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중품 등을 무료로 보관해주는 안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하는 안심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인근 영업점을 방문해 대여금고 보유 여부와 보관 절차 등을 사전 문의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전국 238개 영업점에서 대여금고를 운영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 가까운 영업점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평해읍 평해제일약국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평해농업협동조합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성진유통 박모일 씨, 주식회사 대성건설 종합중기 김광석 씨 각각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김정호, 김하영, 김혜영 씨 15만 원, 농업경영인회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학고길이 이승우 이장, 평해일이 살림계 각각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황후택 씨, 황지영 씨 각각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박병두 씨, 김광인 씨 각각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현대이발관 김태하 대표, 평해정미소 박장락 씨 각각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해송전자 임수환 씨 10만 원, 황윤성 씨 5만 원, 울진군 평해읍 황호성 씨, 거일일리 김진도 씨 각각 5만 원, 울진군 평해읍 김일식 씨, 최태용 씨 각각 5만 원, 울진군 평해읍 오곡 보건진료소 김영순 씨, 후포면 문재훈 씨 5만 원, 울진군 평해읍 이실광 씨, 평해축산한우 김명숙 씨 각각 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매서운 추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찬 바람이 불면서 실제로는 더 춥게 느껴집니다. 체감온도 올릴 수 있는 보온용품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오르면서 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다가 수요일 오후부터 차차 오르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낮 최고 기온 9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에 발효 중인 건조특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내륙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오늘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연휴의 시작을 알리는 금요일 오전 비나 눈 소식이 있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포항이 4도, 그 밖의 지역은 3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낮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0도, 독도는 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 눈이 내리겠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4m까지 일겠습니다. 설 연휴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